waiting for? 전화번호 가까이 있어 Two 발전은 어디든 Come with me now 원한다면 don't hesitate You 그래 지금 고민 폴리탄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몬스타엑스 기현 그리고 솔로 가수 기현입니다. 네, 제 3월 15일날 나오는 첫 솔로 앨범 보이저는요 총 3곡으로 이루어져 있고 제가 가장 잘할 수 있고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저만의 음악 색깔을 담은 그런 앨범입니다. 많이 들어주세요. 보이저는요 뭔가 지친 마음을 달래줄 굉장히 시원한 곡이고요 한번 들으면 잊을 수 없는 멜로디가 굉장히 인상적인 곡입니다. 가장 마음에 드는 구절 아마도 훅 시작 Feeling like a voyager 여기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. 사실 가사는 제가 콤마라는 곡을 쓰긴 했는데요 그래도 보이저가 가장 애착이 가는 것 같아요. 두 번째 애착이요? 콤마? 진다로 끝에 잠든 밤에 이런 노래가 있는데 그 곡이 가장 애착이 가는 것 같습니다. 제가 그냥 보이저란 곡을 노래하고 가사를 보면서 제가 전에 커버했던 곡이 있어요. 빌리버라는 곡이 있었는데 가사를 좀 많이 음미하면서 불렀던 것 같아요. First things first, I'ma say all the words inside my head 뭐 이런 곡입니다. 이 항해의 주인은 나야 이런 가사가 있는데 보이저랑 참 잘 맞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제주도, 저는 항상 제주도로 가고 싶습니다. 떠나요 둘이서 모든 가루를 버리고 제주도의 푸른밤입니다. 오늘 화보 촬영장 오면서 들은 곡은 저희 그 앨범 중에 세 번째 곡인 레인에 발매되지 않았지만 마스터링 된 음원을 들으면서 왔습니다. 홀로 남겨진 베개 상처가 난 내 마음에 I don't know what to do 그 조지님의 바라봐줘요라는 곡을 그대 나를 바라봐줘요 이런 곡이 있는데 그거 굉장히 좀 늦게 꽂혀가지고 좀 듣는 것 같아요. 내 곡이었어야 돼. 그거는 없는 것 같은데요. 그 가수분들이 제일 잘하지 않을까요? 그냥 제가 그냥 그분보다 잘한다는 건 절대 아니고 굉장히 좋아했던 곡은 다른 방송에도 수없이 많이 말했던 그 산들 그렇게 있어줘라는 곡. 아직 누군지 몰라 그려본 모습은 있지만 생각과 다른 모습에 못 알아볼까 걱정은 나네. 아밀러브는 너무 많이 불러가지고 그거 한번 하고 갈게요. 사실은 처음 봤을 때부터 그댈 좋아했다고 말하기가 내겐 참 어려웠던 거죠. 이거는 거의 뭐 한 수십 번을 부른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성시경 선배님의 내게 오는 길
안다는 그 말. 가사를 모르겠네. 있을 걸 그랬죠. 이젠 어떻게 내 마음 표현해야 하나. 뭐 이런 커버도 했었고. 아, 그 얼마 전에 주영이 형이랑 라디 누님이랑 브라더스 형이 했던 Brown eyes, brown ear, round face, small ear. 눈을 마주칠 때 붉어지는 볼까지도. 아, 너를 그리다. 네, 라는 곡입니다. 그냥 예상치 못한 일이 생각보다 너무 배로 많이 몰려왔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죠. 전 항상 꽉 차있거든요. 스케줄도 뭐 시간도 뭐든 꽉 차있는데 너무 많이 들어올 때는 약간 멘탈 흔들리는 것 같아요. 조금 더 많이가 아니라 정말 많이 들어올 때였어요. 네, 그럴 때 조금. 아, 사실 저는 마인드 컨트롤 할 때 노래를 안 듣거든요. 전에 그냥 마인드 컨트롤이라기보다 제 감정을 풀어낸 곡이 그때 그 아까 했었던 그 Believer, Believer. 이 Believer라는 곡 하면은 후련해지는 것 같아요. 이제 노래로 표출하는 그런 타입입니다. 아, 제가 예전에 굉장히 좋아했던 곡인데요. 최근에 한번 다시 들었더니 너무나 좋더라고요. 그 소울스타 분들의 그 Only One For Me라는 곡이 있어요. 내가 지켜 누구도 나만큼 할 순 없어. 이제 더 이상 힘들어 말아요. Yes, baby. 이런 곡이 있는데 그 곡을 오랜만에 들었더니 딱 그 살랑살랑한 날씨에 듣기 굉장히 달달한 곡이더라고요. 소울스타 분들의 Only One For Me 추천해드리겠습니다. 네, 코스모폴리탄 4월호를 제가 또 좋은 기회로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.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또 3월 15일에 나온 네, 제 솔로 첫 앨범 보이저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몬스타엑스 기현 그리고 솔로 가수 기현이었습니다.